첫날밤이라는 게 또 신혼부부에게는 굉장히 정말. 또 큰 이슈 중에 하나니까. 그치. 준비해야지. 준비해야지.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. 색깔이. 다 바디로션이야? 바디워시랑 바디로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얘네가 색깔이 다른 이유는 향이 다르기 때문이야. 향 맡아볼까? 하나는 지미추 향이고 하나는 조말론 향이야. 어머, 조말론 나 너무 좋아하는데. 조말론 좋아하잖아. 머스크. 바디워시 할 때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뭐 물론 내 몸에 묵은 때를 바뀌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해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잖아. 유해하면 안 되지. 얘는 일단은 천연이야. 천연. 거기다가 얘는 보성 녹차수가 많이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아마 더 촉촉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. 근데 바디워시 하면 거품이 안 나면 또 안 돼. 그러면 안 씻은 기분이야. 맞아. 자, 그럼 우리가 나왔으니 거품을 한번 더 내봐야겠지? 내봐야지. 말론 올지니. 말론 향 한번. 말론. 새거 됐어. 투명해 일단. 난 지미. 지미. 완전 투명이다. 그냥 물 같아. 투명한 거 너무 좋아. 거품이 약간 큰 거품보다는 좀 자잘한 거품이어서 이렇게 만질 때 느낌이 부드러워. 폼클렌징 같아. 오일 같아, 오일. 이게 확 욕실이 뭔가 향기로 가득 차겠다. 와, 나 진짜 향수 뿌린 기분. 대부분 이렇게 바디워시 하면 너무 뻑뻑하면 싫거든? 건조한 느낌 싫어. 이거는... 보통 그게 건조한 것들이 대부분 화학성분이 들어갔을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. 계면활성제가 좀 셀 때. 그치, 계면활성제가 만져봐요. 어머! 미끄덩? 오, 미끄덩한데 촉촉해. 건조하지 않아. 향은 얼마나 남아있나? 촉촉하다, 진짜. 채취, 채취. 좋아. 씻고나 더 좋아. 향이 딱 은은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향수 뿌릴 때도 이렇게 뿌리는 거랑 이렇게 해서 쩍. 이게 들어가는 거랑 다르잖아. 이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 느낌이야. 그러니까. 그러면 이제 우리 씻었으니까 여기다가 바디 로션까지 발라보자. 발라봐야지. 자, 이제 바디 로션까지 발라주면 나 너무 향기 나는 사람 될 것 같아. 근데 여기 바디로션에는 아까 얘는 보성 녹차수가 들어있었잖아. 얘는 제주 산소수가 함유되어 있어. 어머, 제주 산소수가 들어있다니까. 근데 향이 좋으면 하루가 기분이 좋아. 나는 아침을 시작하는 이 기분이 너무 좋아. 진짜 이 바디로션으로 산뜻하게 옷까지 딱 입으면 되겠다. 근데 나 정말 아로마 테라피 한 것 같아. 테라피? 아로마 테라피. 아로마 클라라스타. 아로마 테라피. 테라피. 테라피.